알트들은 펌핑이 나오면서 사실상 알트 시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데, 알트 시즌 인덱스는 39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직 갈길 엄청 멀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 사실 이건 지금 상황에서는 알트들이 퍼포먼스가 비트코인보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 최근에 비트코인의 퍼포먼스가 알트들을 압도하는 그 정도의 펌핑이 나오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도미넌스가 60% 수준에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체감하는 것보다 이 숫자 인덱스 자체가 지금 적게 나오고 있다라고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의 퍼포먼스가 약한 게 아니고 비트코인이 워낙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아, 그러면 이게 진짜 70을 향해서 나아갈 때, 75를 돌파할 때 알트들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걸까? 뭐 그런 생각이 또 들면 기분이가 흐뭇흐뭇 뿜뿜해지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리키블 크립토. 알트코인 시총 흐름을 보면 2016년에서 2017년 그런 가격 경로로 움직이는 것 같다. 내 생각에 이번 알트 시즌은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번 1차 펌핑 나오고 조정 받는 것 같다가 빵 하고 올라섰던 이때처럼 조정 받고 올라섰다가 조정 받고 빵 하고 이제 나아갈 건데, 이 사이즈 자체가 어마어마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알트 전체 시총이 어떻게 될까? 지금 암호화폐 시장 전체 시총이 3조 달러 수준인데, 알트 전체 시총이 3조 달러 위로 넘어서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포물선이 나와서 이 정도까지만 나아가도 어마어마할 텐데, 혹시라도 만약에 막 이런 데까지 나아가면 이거 어떻게 될까? 뭐 그런 생각하면 또참 마음을 더 잘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 한번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머스타 씨, 지금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 전체 시총 2주 차트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2주 차트에서 MACD 강세 크로스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2년 만에 처음으로 강세 크로스가 나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또 기분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이클 반대포페 아저씨가 요즘에 이렇게 멘탈 잡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알트코인 상승세를 보는 건 좋지만 말 그대로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아직 움직이지 않은 알트들은 현명하게 잘 포지션을 해라. 앞으로 몇달 동안 보유해라. 그리고 가격이 하락하면 바이 더 딥을 해라. 그리고 나서 라이딩을 즐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오르지 않았더라도 몇달 동안 잘 보유해. 중간에 혹시 가격이 빠지면 바이 더딥 하면 되고, 이후에 폭등 나오면 그 라이딩을 즐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엔 전제가 깔려 있죠. 아직 움직이지 않은, 여기에 하나 생략된 거, 제대로 된 알트들, 제대로 된걸 이제 잘 잡아야 되고, 이걸 제대로 된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재미없는 이슈들을 빡세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빡세게 정리를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도움이 된다더라. 그래서 항상 노력은, 내가 투자한 시간과 에너지에 대한 노력은 어떤 방식으로든 나한테 오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꼭 이렇게 투자자의 관점뿐만 아니고 인생 전체를 바라봐도 그건 약간 디폴트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애쉬 크립토, 진짜 알트 시즌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진짜 포물선 랠리가 나오기 전에 앞으로 4주에서 6주 정도 기다리면서 잘 축적을 해라. 내년 4분기에 이더리움은 15,000달러, 솔라나는 1,000달러, 몇몇 알트들은 10배, 20배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폭적인 알트 시즌 도래 가능성과 그 기대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진짜 만 달러 시대가 열리게 될수 있을 것인가가 이번 사이클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 가운데 하나이고, 이런 비슷한 관점에서 솔라나 1000달러 시대의 문이 열릴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리플은 3달러 위에서 새로운 역사적인 고점을 만들어내면서 의미 있는 신고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인 건데, 네, 내년 4분기. 지금 반감기 사이클이 고스란히 반복된다라고 한다면, 내년 10월 정도에 비트코인 이번 사이클 고점이 나올 것으로 지금 바라볼 수가 있는데,
물론 또 우리 세력님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흥미로운 시간의 초입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분석가 알리, 이더리움 얘기하고 있어요. 이더리움이 지금 3,000달러 부근에서 282만 개 주소, 614만 달러 이상의 이더리움을 누적을 해서 견고한 수요 영역을 형성을 했다. 이 부근이 지지라인으로서 이더리움이 더 높은 고점을 향해서 반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000달러 주변에 굉장히 탄탄한 지지라인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매물 축적 양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만다 판토야, XRP 빠돌이죠. XRP 고래들의 움직임이 최근에 어마어마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조용히 4억 5천만 XRP 이상을 고래들이 매집을 했다. 5억 2,600만 달러 규모고 전체 공급량의 18% 수준, 어마어마하죠. 최근 3년 최대 규모로 고래들이 매집을 한 거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게 될 것 같다. 진짜 이 고래들이 지금 1달러나 뭐 1.5달러 목표로 이렇게 내달리고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고래들이 설정한 타깃은 어디가 될 것인가 라는 게 상당히 궁금한 포인트 지점이고, 이런 것들이 현물 시세를 이 펌핑시키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이슈적인 포인트를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게리 겐슬러의 사임이 될 겁니다. 그건 이제 연말 어느 시점에 벌어지게 되겠죠. 빠르면 11월 말, 늦어도 12월 안에는 뭔가 벌어지게 될 거고, 두 번째는 새로운 SEC 위원장이 지명이 되면 이 양반이 암호화폐 소송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그래서 리플 소송이 종료될 수 있는 그 어떤 시그널이 등장할 때, 그게 두 번째 트리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첫 번째, 두 번째 이 트리거들에 따라서 이런 고래들의 지금의 가격 움직임이 현물 시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면서 해석이 될 것이다. 일단 이렇게 바라보면 얼추 맞을 겁니다. 그래서 XRP 홀더분들은 지금 고래들의 이런 엄청 빡센 흐름들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펜더 아저씨는 지금 XRP 4시간 차트를 통해서 1.03달러와 0.95달러 지지선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시 조금 더 조정이 나오더라도 평소보다 더 짧게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에 0.95달러 부근을 한 번 더 리테스트를 하더라도 금방 갈 거야. 금방 2달러 향해서 나아갈 거야. 이런 전폭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타겟으로 지금 설정해 놓은 게 1.88달러. 야, 1.88달러면 원화 기준으로는 한 2,500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될까? 상당히 지금 흥미로운 그런 모습을 XRP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대감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도 긍정적인 얘기를 해요. XRP가 7년 동안의 횡보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패턴은 46,440% 상승을 앞뒀던 2017년 3월과 비슷해 보인다. 주간 차트 기준으로 1.35달러를 돌파할 경우 리플의 장기 상승 사이클 진입이 확정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까? 라는 기대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데 일단 현실적으로는 2달러에서 3달러 돌파 지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역사적인 고점을 3달러 이상 어느 지점에서 형성해 줄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지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캡틴 5익은 헤드라 해시그래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헤드라 해시그래프 현물 ETF 신청서 S1이 SEC에 제출이 되면서 헤드라 해시그래프도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주간 차트를 통해서 보니까 와, 지금 대칭 삼각 패턴 돌파하고 있어. 장기 목표 1달러 가능하겠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 목표. 그래서 캡틴 5익 이 양반은 지금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물론 이제 지지 테스트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지지를 어디까지 받을지, 이 가능성, 여기서 한 번 더 빠질 가능성, 이런 것들도 함께 염두에 두면서 안정적으로 대응을 해야겠죠.
분석가들이 이렇게만 표시를 해놓으니까 무조건 간다라고 초보자분들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도 똑같은 분석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면서 갈 거다 하지만 저항받고 빠졌죠. 이번에도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이런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 가능성이 이런 가능성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시장 투자가 어렵고 현명하고 보수적으로 분할로 대응을 하는 게 겸손한 개미의 입장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크립토블 360은 폴리곤 얘기를 하네요. 폴리곤 4시간 차트인데 주요 저항선 돌파했고 이 구간을 넘어서는 강력한 돌파, 이게 나오면은 대규모 강세 랠리를 촉발할 수가 있다.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모멘텀 시그널이다 라고 단기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폴리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조금 반등세가 잘 나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최근에 미국 대선을 치르면서 폴리마켓이 폴리곤 기반인데 엄청 잘 됐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인 플랫폼이다라는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런 조금 기술적인 측면에서 인정받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시세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더 의미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분석가 알리는 폴리곤 고래들이 빡세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최근 96시간 동안 폴리곤 고래들이 1억 4천만 개 이상을 매집했다라고 합니다. 5,600만 달러 규모. 고래들도 뭔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 느껴지는 부분이죠. T-Trader 앨런, 우리나라에서 지금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도치코인 3개월 차트를 통해서 장기 펌핑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개월 차트를 통해서 보니까 펌프 단계에 도래했다. 3개월 캔들이 3개에서 5개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 9개월에서 15개월 정도 잘 갈 것 같은데 준비됐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 고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사이클 고점 이미 상당한 펌핑이 나왔고 또 일론 머스크 관련 종목이다 보니까 좀 기대감 있는 관점으로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도 좀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참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궁금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라크 데이비스, 전체 암호화폐 시장은 곧 폭발할 것이다. 지난 8개월을 견뎌냈다라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준비를 해라. 약간 이렇게 설레발 치는 멘트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난 8개월이라 하면 지난 3월 고점 이후에 빡세게 진행이 됐던 8개월 동안의 반감기 이후 조정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석가 더문은 비트코인 1시간 차트를 통해서 대칭 삼각형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 목표는 9만 8천 달러다. 이렇게 전폭적으로 10만 달러 언저리까지 머지않아서 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시간 차트예요. 그래서 TA 트레이더 앨런, 강세 패런트 돌파가 확인됐다. 목표는 11만 3천 달러. 지금 10만 달러 언저리에 대한 어떤 전망이라는 게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희망회로 수준으로 치부될 수가 있었던 게 지금은 다소 현실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이 지금 12시간 차트를 통해서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분석가 맥스 이런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은 곧 포물선 랠리를 선보이게 될 것이다. 사이클마다 618 피보나치 레벨이 월간 차트에서 저항 맞고 이 밑에서 통합된 뒤에 랠리를 벌였다. 그러니까 저항 맞고 아래에서 통합되고 저항 맞고 통합되고 랠리, 항상 저항 맞고 이 밑에서 통합되고 랠리, 항상 저항 맞고 이번에는 그런데 뚫어내고 저항을 맞았는데 가겠는데? 이 밑으로 안 빠졌다라는 거예요. 618 밑으로 안 빠졌다라는 거. 바로 그냥 올렸다라는 거고 저항을 조정을 받는데 618 위에서 놀았기 때문에 엄청날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이미 618 레벨을 저항 없이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곧 포물선을 그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제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궁금하죠. 이번 사이클 자체는
워낙 지금 전폭적인 이슈들이 미국 정치권 안에서 그리고 월가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더 강력한 상징성과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이더리움 진영에서는 우리가 비트코인 넘어설 거야, XRP 진영에서는 우리가 비트코인 넘어설 거야, 뭐 이런 얘기들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는 다 쓸데없는 소리가 돼버린 거죠. 이제 비트코인은 알트코인과는 이제 완벽한 차별화가 되는 그런 단계로 지금 접어들었고, 그냥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알트코인은 그냥 나머지 알트코인, 이렇게 지금 돼버린 겁니다. 이게 불과 몇달 사이에 지금 변화된 측면이라서 사실 좀 놀랍게 느껴지는데, 어쨌든 비트코인이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까지 지정이 되고 나면 완벽하게 알트코인들과는 선을 긋게 되는 거고,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가 이렇다 보니까 이번 사이클 전체 내년 하반기까지 놓고 봤을 때 조금 더 기대감이 생기는 건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더내셔널, 알트코인들이 주요 움직임을 앞두고 워밍업을 시작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을 목격하고 있지만 이건 예고편에 불과하다. 가장 큰 움직임은 시작도 안 했다.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도 이렇게 긍정적이고 주변 환경 너무 예쁘고 알트코인들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아직 제대로 움직인 것도 아니라고 하고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여러 가지 생각들 많이 드는데, 이럴 때일수록 리서치, 공부하는데 조금 더 시간 투입하시고, 너무 이렇게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면은 항상 이 포모 심리가 강화될 때 급격한 조정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럴 때를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공부를 빡세게, 리서치를 빡세게 하는 거는 그런 심리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나만의 기준점을 더 확고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뭐 이렇게 정도로 바라보시고 대응하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